영국이 47년 만에 유럽연합 EU와 결별한다. 브렉시트가 단행되지만 아직 양측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는데 과연 브렉시트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네, 47년 만에 EU와 결별을 선언한 영국입니다. 브렉시트가 이제 최종 합의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우리가 봐야 될 키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해서는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오래 끌어오긴 했는데 그게 네.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잊혀질만 하니까 이제 진짜 전격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요. 네. 영국이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독일을 비롯한 다른 EU 국가들은 그래도 가급적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영국 입장에서는 EU에 남아있는 비용 부담은 점점 커지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런던으로 일하러 유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주민들인데 완전히 영국 국민은 아니고 이들에 대해서도 복지 혜택이, 복지 지출이 많이 나갑니다. 이러한 인구가 영국 전체 인구의 한 13% 정도 된다. 900만 명.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차단하면서 문턱을 좀 높이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뭐 유로존 재정위기 이렇게 해서 EU 통해서 구제금융 들어가고 이런 것 하면 점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반대로 그런 어떤 통합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비용은 커지는 데 반해서 본인들이 얻는 어떤 득은 좀 오히려 좀 작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네. 영국이 뭐 미래 산업 중에 뭐 AI 이런 쪽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 거라든지 또 금융산업, 유럽 금융산업 대부분 다 영국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EU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국 독자 규제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더 산업을 더 많이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것. 정치적으로는 독일이 주도하는 EU 원래 좀 싫어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쉽게 이야기해 봤을 때 EU 너희가 없어도 우리 영국은 살만하고 또 우리는 더 경쟁력이 있어. 독자 행보를 갈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것인데 EU가 탈퇴함으로써 그러니까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으로써 EU의 경쟁력은 현재보다 더 저하될까요?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유럽을 하나의 유럽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지난 1960년대, 70년대 정도부터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유럽 경제 공동체라든지 관세 동맹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EU가 출범하고 90년대 말에는 유로화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어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큰 흐름, 유럽이 하나의 시장, 하나의 어떤 생산체로서 좀 통일되어가는 그런 흐름이 그동안에 사실 유로존의 어떤 경기를 북돋아주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거의 비슷한 그런 성장률까지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이제 반대 방향의 흐름으로 가는 결정적인 좀 분기점이다. 원래 영국은 대륙 유럽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륙계 그리고 또 영미계 이렇게 해서 미국과 더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요. 그래서 영국이 다른 대륙 국가들보다 서비스업도 더 많이 발달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약간 이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의 EU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같이 섞이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시장도 커지는 그런 이제 영향이 있어 왔던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분열되기 시작했다. 영국 우선 떨어져 나갔는데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재정이 굉장히 나쁜 국가들이 더 이상 이 유로존에 남아있기 어렵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구제금융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나라들 입장에서도 프랑스, 핀란드, 독일 쪽에서는 일부 국민들은 아 우리가 왜 계속 그 돈을 대줘야 하냐. 그런 또 분열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존재해왔는데 이게 가시화된다. 이게 결국은 잔치상에 먹을 것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 아니냐.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세계 경제에서의 선진국 경쟁에서 미국의 독주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각에서는 유럽 경제의 일본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노쇠해가는 성장률이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어떤 유럽 경제 한 단면, 그 고리를 오히려 영국과는 그것과 좀 단절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나타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탈퇴로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이미 유럽연합 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번 EU의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일단 참고로 북아일랜드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은 네. EU의 어떤 그 관세를 적용하는 그 얘기였는데 네. 그것도 돌아섰습니다. EU와는 이제 일단 결별을 하는 것이고 다만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가 아니고 영국령 북아일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어떤 무역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북아일랜드나 영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물품,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국 무역법을 적용하고 또 북아일랜드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EU의 교역법을 적용하기로 한다라는 것이 일단 잠정적인 결론. 이것이 이제 좀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어떤 선언 EU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것은 결국 이제 1월 말, 2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관계, 결국 가장 핵심은 무역, 관세, 투자 이런 부분인데 이건 일단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행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해 남은 기간 12월 말까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현행 그대로의 제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향후에 이제 영국과 EU가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로 완전히 독립적인 두 나라로 이렇게 서로 남남으로 대면대면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EU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긴밀한 어떤 그런 무역 파트너로 남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올해 1년 내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머리 아픕니다. 네. 머리 아픕니다.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1일부로 발효는 되지만 아직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뭐 무역과 관련해서 이제 규제라든가 기준에 대한 입장차가 유럽연합 영국 간에 극명하게 있는데 잘 이루어질 것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시는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양측은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도 뭐 백스탑 조항이든 뭐 이렇게 해서 네. 문제가 됐는데 그게 해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EU 통합이 결정, EU로부터 탈퇴가 결정이 난 게 아니고, 네. 그건 앞으로 하겠다라고 네. 뒤로 밀어놓고, 일단 탈퇴가 이제 단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사실 뭐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두루두루 찾아봤는데, 네.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공이 완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불확실성 정도라기보다는 일단, 자, 올해 말까지로 그 트랜지션 피리어드 전환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연장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새 협정.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멀어졌지만 그래도 뭐 다른 여타 대륙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가까운 그런 중간 정도 지대에서 합의를 이루는 합의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무역이라든지 안보라든지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중간 지점의 순조로운 타결을 그래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남남이 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 처지가 달라졌다라고 네. 그렇게 좀 비교적 낙관론을 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뭐 동등한 남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국은 영국대로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과 자유롭게 FTA를 맺고 EU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한 상대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남남 대면대면 하게 되지만 물론 어쩌면 영국의 속내는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워낙 가까이 있고 과거의 교역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 어떤 그 통합의 경제 통합의 어떤 그런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는 구석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냐 예상을 한다면 야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이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제부터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뭐 결말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시장이 워낙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네. 오랫동안 끌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볼지 그럼 다시 한번 증시에서 이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뭐 반응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인지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뭔가 이제
깨졌다, 네. 동맹이 깨졌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뭐 균열, 파괴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파괴적 영향력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한 1, 2년 전부터 이게 많이 약화되어 온 것 같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많이 희석이 된 상태고 그보다는 물론 그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자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일본과의 어떤 새로운 무역 협상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대항해서 새로운 무역 질서를 짜려고 하고 있죠. 네. 또 이 탈 EU 영국의 EU 탈퇴에서는 사실 이제 올해 남은 것이 어떤 새로운 역시 새로운 무역 질서를 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보면 미국과 영국 두 축으로 해서 결국 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새로운 무역 질서. 그 결과는 결국은 과거보다는 더 관세 장벽이 좀 더 생기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변모가 되겠지만 그중에서 누구랑 누구랑 더 편을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급진전될 수 있다. 영국, 일본, 미국 특히 그 뭐 다섯 개의 눈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이 더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세계 경제 어떤 전반적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많이 침체되었지만 그거 좀 나아졌는데 미국은 다시 또 유럽에 대해서 좀 제소를 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교역의 어떤 그 분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점이 계속 좀 지속된다라는 점에서는 계속 세계 경제의 부담으로 남는다. 시장에 대한 어떤 파괴력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는 아마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뭐 그렇습니다. 뭐 기업들이라든지 금융기업 대부분 유럽 사업을 하는 그 본사들이 대부분 다 런던에 있습니다. 런던에 있으면서 유럽 사업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한국 기업들 많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유럽 어딘가로 프랑크푸르트로 옮겨야 하나 이제 이런 고민들도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뭐 파괴력은 좀 줄어들었을지언정 그래도 잡음이 있을 때마다 그에 따른 피해가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